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아이폰 XX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 아하! 반가워 여러분! 닭갈비입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하려고요? 김신의 편의점에 왔느냐? 그 김신의 편의점 드라마 있는 거 아닙니까? 너니! 여러분 컵라면 잘 드십니까? 딱 밖에 있을 때 출출할 때 편의점에 딱 와가지고 컵라면 이렇게 딱 하나 해가지고 딱 먹으면 딱 좋은데 딱 이 컵라면 너니! 저한테는 딱 맞는데 보통 컵라면 하나만 못 드시잖아요. 무조건 딱 두세 개 드셔야 되잖아요. 예. 그런 당신을 위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쓰레기통이요. 이것이 무엇이냐? 평범하게 보면 쓰레기통이지만 오늘 저희에겐 컵라면 컵입니다. 컵라면 이거 한번 끓이려면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뜯고 막 계속해서 만들고 막 부족하면 아 더 먹을까 말까 이러다가 또 먹고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컵라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뭘 넣는 거? 먹을 겁니다. 여기 들고 나오십시오. 여기 있는 신라면 일단 6개만 딱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는 충분히 먹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 들어가냐 마냐가 문제인데. 자 그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아 뭐야? 면이 별로 안 되는구나. 아, 난 되게 많을 줄 알았어. 와 여기 면 안에 용기 안에 꽉 차있는 줄 알았는데. 아 뭐 충분히 들어가겠네요 이 정도면. 예. 야 근데 이거 뚜껑 어떡하냐? 예. 아 5분만 기다리면 될 거 아 3분만 기다리면 될 거 같네요. A few moments later. 됐어. 이걸 왜 여기서 하고? 원래 컵라면은 편의점에서 먹어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왔습니다. 지금 1시간이 됐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압도십니다. 대단한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럼 먼저 먹으면 되겠지? 이래서 그냥 라면 먹는 것 같다. 맛있어. 물 되게 잘못 썼어. 저는 봉지라면보다 컵라면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딱 들어서 먹지 마세요. 제대로 먹네. 이런 손님 본 적 있습니까? 오 늦게 늦게 빨리 계산해봐요 이거 플러스로 인해 다 빵 집까지 그냥 아 맛있어. 여러분도 편의점에서 못하더라도 집에서 한번 좀 해보시는 것 같아요. 아 국물 한 번만 먹어보자. 잠깐만. 아. 알죠? 아 뭔가 느낌 이상해. 아 배불러. 너니? 거의 다 먹었네 미친놈아. 먹잖아요 아저씨. 야 잠깐만. 와 아 배불러. 아, 배불러.